안녕하세요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훅 서비스 플레이 편입니다. 훅 서비스를 내가 생각 없이 넣다가 내 서비스로 인해서 상대한테 당할 수도 있다는 거, 이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그래서 훅 서비스를 내가 연습은 하되 내가 훅 서비스를 넣었을 때 이 부분은 오른손잡이 분들이나 왼손잡이 분들이나 오는 방향은 똑같아요. 예, 오는 방향. 왜 그러냐면 왼손잡이가 훅 서비스를 넣으면 포어사이드로, 왼손잡이 분의 포어사이드로 오고요.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훅 서비스를 넣어도 그걸 미시고 했을 때 포어사이드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훅 서비스를 넣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. 내가 훅 서비스를 연습을 할 때, 우리가 보통 훅 서비스는 내가 기본적인 횡회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횡회전 서비스를 이렇게 맞췄다, 이쪽으로 맞췄다,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내 포핸드 러버, 빨간색 러버가 내 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. 자, 우선 내가 훅 서비스를 우선 넣었다. 상대방의 백사이드로 넣었다. 제가 항상 영상을 촬영할 때 항상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리시브를 가리킵니다. 그럼 제가 여기서 훅 서비스를 이쪽으로 넣었다. 그러면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게 되면 하쪽으로 빠지게 되네. 빠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오늘은 제 영상을 도와주시는 분이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집에서 지금 푹 쉬고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할 거니까 제 설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내가 훅 서비스를 그럼 이제 상대방이 뭐 밀겠죠. 그럼 내가 하쪽을 지켰다가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넣고 가만히 서 있다가 상대방이 툭 밀었을 때 포어사이드로 빠지면 내가 이렇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서비스권이라고 해도 일단은 내가 훅 서비스를 넣었을 때 상대방이 맞받아서 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서 훅 서비스를 짧게 넣었는데 짧게 넣었어요. 훅 서비스를 백사이드로 내가 짧게 넣었는데 회전만 줬다. 이렇게 서비스가 안 들어가죠? 죄송합니다. 자, 회전만 줬다.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서 쇼트로 밀겠죠. 그럼 내가 여기서 전진 드라이브를 기다려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짧게를 넣는데 약간 짧게 맞춰서 내려치게 되면 커트반 회전반이 되거든요.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서 리시브를 했을 때 약간 내가 푸쉬를 하게 되는데 약간 들어서 하겠죠. 그러면은 볼이 하쪽으로 오면은 내가 커트반 회전반을 줬기 때문에 딸리게 와요. 그래서 내가 잡아서 걸더라도 임팩트를 좀 더 줘야 돼요. 네, 볼이 너클 볼이지만 딸리면서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예, 그래야 내 서비스에 내 서비스에 의해서 상대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내가 이제 내가 훅 서비스를 넣었는데요. 자, 백사이드로 짧게 넣었어요.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돌아서서 풀립으로 열려준 거야. 그때 되게 당황스러워요. 내가 이렇게 여기든 뭐 미들라인이든 포어사이드든 내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풀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많이 어렵더라고요. 속수무책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넣고 내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게 되면 내가 먼저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어깨에 힘을 많이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제가 게임하면서 저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훅 서비스를 백사이드로 짧게 넣는 걸 이렇게 넣었지만 제가
자, 이런 부분. 훅 서비스를 커트반, 회전반을 자, 이렇게 넣었을 때. 제가 이 서비스를 거의 매치 포인트나 뭐 9대9나 8대8에서 많이 넣어요. 근데 솔직히 뭐 듀스 같은 데서 넣으면 되게 불안하긴 하더라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이 정도로 넣으려고 하면 연습량이 좀 필요해요. 내가 이렇게 백사이드 길게 넣었을 때 솔직히 상대방 리시브가 너무 붙어있는 분들은 되게 당황을 좀 많이 하세요. 그래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도 많이 제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넣었다 그럼 상대방이 뭐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? 백드라이브를 그러면은 거의 포어사이드로 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카운터 드라이브를 하느냐 그냥 하나 받아주고 다음 볼을 찍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훅 서비스를 이번에는 내가 상대한테 포어사이드 짧게 넣는다. 근데 저는 훅 서비스를 포어사이드로 짧게 넣기 전에 상대한테 이렇게 횡이전 서비스를 짧게 윙으로 먼저 처음에 두 개, 세 개 넣고 나중에 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 이 점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도 한번 생각해서 응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가 횡이전 서비스를 넣어서 이제 응용을 했어요. 근데 그러면 한 5대5 정도에서 자, 훅 서비스 이렇게 넣었어요.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거를 솔직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풀릭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풀릭을 해서 볼이 백사이드로 오게 되면은 돌아서 제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. 볼이 막 정말 뜨면은 내가 돌아서 제끼겠는데 볼이 들어와도 맞고 막 쳐요. 그리고 회전이 많이 되거든요. 제 훅 서비스에 대한 회전이 역으로 돼서 많이 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훅 서비스를 넣고 상대방이 풀릭을 했다. 풀릭을 했는데 미들 라인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중심적인 발이 빠지면서 드라이브로 공격을 하지만 백사이드로 오면은 막 이쪽 튀거든요. 튀면은 백핸드로 공략을 해주고 다음 볼을 제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세요. 제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. 넣었어요. 상대방이 건드렸어요. 해주고 돌아가서 제끼는 이런 느낌이에요. 좋습니다. 훅 서비스는 내가 내 회전을 상대한테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그 코스를 지켜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. 하지만 내 훅 서비스는 상대방이 이게 풀릭을 했는데 내 회전에 밀렸다 상대방이 그런 볼이 미들라인이나 화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내 스핀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코스를 지켜주고요. 상대가 내 서비스를 제압할 줄 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볼이 안 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훅 서비스를 이제 포어 사이드로 길게 넣었다.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건단 말이에요. 상대방은 드라이브를 안 밀리려고 백사이드를 보고 걸게 됩니다. 안쪽으로 제가 회전을 줬기 때문에. 그러면 여기서 볼이 루프로 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길게 넣더라도 내가 여기서 커트만 회전만을 넣느냐 그냥 회전만 넣느냐 이 차이점에서 상대도 변화를 주는데 내가 여기에서 커트만 회전만을 주면 상대방에 많이 올리면서 저한테 보내겠죠. 그럼 볼이 루프 속으로 오기 때문에 많이 눌러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회전을 좀 많이 줬다 그럼 상대방이 위에서 안쪽으로 커브를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백핸드를 줄 적에 커브가 섞이니까 상대의 백 쪽을 바라보면서 백핸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내가 훅 서비스를 자 정리하겠습니다. 훅 서비스를 핫쪽을 넣었을 때 상대방이 걸었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백쪽을 보고 백핸드를 해주면 튀어나가는 게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오늘 박프로가 생각하는 훅 서비스 플레이 편 잘 들으셨나요?
아는 게 힘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알고서 게임플레이를 하고 서비스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.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밥프로 핑퐁톡톡의 밥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